자, 오늘도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을 세 종목씩 선정 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렸다고 주사 한 방이 최고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감기 걸렸을까요, 여러분? 둘 분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제 네.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은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부채 의식을 좀 네. 느끼셔야 돼요, 두 분 네. 모두. 이게 네. 건강을 다 하셔야 저도 건강하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감기가 뭐예요? 헐. 약간 아직 이양현 교수님은 남아있고, 지금 본부장님도 살짝 네, 아직 있어요. 저도 뭐, 예, 저도 살짝 있지만, 아, 많이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네. 최근에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그럼요.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해를 받는 정도가 네, 아니고, 아니고, 아주 예. 이상한 눈으로, 예. 저런 바이러스 덩어리, 이런 눈빛으로 예, 이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저 어쨌든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우리는 감기 동지로, 네. 예. 다시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를 스튜디오로 네. 가져오지 네. 않으시길 바라며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사 한 방 맞아야겠네요.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릴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요. 부동산 쪽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 뭐 없죠. 누가 계실까요? 근데 미국에서 부동산 호황이라고요? 네, 호황입니다. 호황이고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좋았는데 미국도 부동산이 호황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착공 건수하고 20개 주요 도시 집값 상승을 보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집값을 올라서 판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워낙 이제 안 되는 도시만 다녔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지만 미국은 적어도 20개 도시가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 예, 파란색이 주택을 얼마나 짓는지 그다음에 검은색이 집값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재미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좀 보시면 저는 이걸 만들면서 상당히 좀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20만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집의 크기를 제가 어제 일일이 계산하면서 가져왔는데 20만 달러. 2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치게 되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2억 4천. 2억 4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약간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예. 한 이제 좀 경기도 지역에서도 조금 더 오래 많이 들어가서 한 20평대 후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27, 8평? 구주택으로 네, 신주택 그 정도? 말고 구주택 정도. 그러면 서울의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강남 정도. 서울의 강남은 강남은요 뭐 28, 20평대 아파트가 뭐 거의 30억이잖아요. 네. 20평대 아파트가? 28평 막 이런 저기 반포 이런 데 막 20억 후반대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시애틀이 14평을 구입할 수 있다 합니다. 14평. 이거 평균이니까요. 평균. 14평 뭐 혼자 살기 괜찮네요. 평균이니까 시애틀은 아마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애틀은 14평. 샌프란시스코가 7.3평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게 실평수인가요? 네, 실평. 계단 빠지고 뭐 이런 거 공용 네네네. 빠지고 네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전용 일단 LA가 14평이고요. 뉴욕이 3.5평으로 가장 뉴욕 비싼 박해요. 예, 뉴욕 가장 박하죠. 비싼 쪽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워싱턴이 11.8평이고요. 라스베가스가 의외로 51평을 구매할 수 있는 예, 그게 비싸지 않은 라스베가스가 또 사막 지역이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51평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리블랜드가 105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우리 가야죠. 예. 여기로. 클리블랜드가 이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쯤에? 예, 중부에? 여기 사이 괜찮나요? 어떻게 예, 치안이나 뭐 이런 거? 거기는 소호로 유명하죠, 소. 소요? 예. 네. 카우보이가 있나요? 아니요, 소 같은 거 키우기 딱 낙농업이 유명한 거죠. 자연과 함께 소똥 냄새가 좀 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싸군요. 네. 105평을. 샌안토니오. 네, 여기도 좀 91평. 샌안토니오도 약간 좀 덥죠? 더워요? 네, 저 더운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애틀란타가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애틀란타. 제가 딱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31평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이 정도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애틀란타가
가장 좀 적합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집값이 왜 올라오냐 지금 아이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데 집값이 왜 올라오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모기지가 빠지기 때문에 집을 많이 구매하시는 거죠. 첫 번째. 아 모기지. 예, 예. 모기지 금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빌려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지금 왼쪽에 많잖아요. 있는 그림이 빨간색이 모기지 금리고요. 모기지가 내려올 때마다 막대 그래프 즉 사는 구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한 집에 보통 한 명 삽니다. 독신자 가족이 막 늘기 때문에 즉 과거에 한 집에 보면 한 다섯 명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각각 나가 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다섯 명이 각각 나가 집을 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신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부동산이 계속해서 호황이고 이렇게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네. 우리가 부동산 얘기 오늘 왜 하는 거죠? 아, 그 주식이 들어가죠, 주식. 주식 어떤 종목 이야기하세요? 홈디포 얘기할 겁니다. 홈디포. 예, 예, 예. 미국은 보면은 네. 다 약간 DIY라고 하죠. 그렇죠. Do it yourself.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네. 그리고 전기가 무슨 전구 정도는 가겠지만 전기가 갑자기 전구를 갈아도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전화를 전파사. 걸죠. 네, 예. 전파사는 건 아까 올드한 거고 아, 전화를 걸죠. 아는 이제 서비스 아, 인테리어 하신 분한테 전화를 그쵸, 걸잖아요. 예. 근데 관리실에 미국이나 전화하고. 네, 맞아요. 관리실이나 이렇게 하시면 사람 분이 금방 오시잖아 또. 그쵸. 그리고 관리해서 그냥 해주시고 웬만하면 해주고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네.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나 서양은 그런 분들을 영어로 하면 핸디맨이라고 합니다. 그 배관 고치시는 분이 네. 월급이 되게 엄청 세다고 그러는데 값이죠. 이렇게 네. 핸디맨이라는 분들이 뭐냐면 핸이 손이잖아요. 손으로. 핸디 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플러밍이라 그래갖고 네. 배관도 해주시고요. 네네. 전기도 해주시고 페인트도 해주고 문짝 약간 삐그덕거린 것도 다 해주시는데요. 기술자. 네, 그런 핸디맨이 어디나 웬만한 분이 한 번 전화해서 오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00불에서 150불로 바로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있는데. 예, 예, 맞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뭔가 부품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또 시간당 차지를 다 하거든요. 아. 근데 부품을 사러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거의 99% 홈디포를 갑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예, 그래서 오늘 홈디포 얘기하고 홈디포가 아니면 로스랑 같은 개념인데요. 그거가 1978년에 설립돼서 버니 마르쿠스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홈디포인데요. 대한민국 웬만한 미국이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거는 업태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접 하는 분이 물론 있죠. 있고 아주 조그만 걸 하지만 실제로 집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칠한다? 물론 요즘도 가끔 보면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모든 것,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홈디포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거가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네. 전파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파사. 네, 전파상에 있는 거 물론 다 팔죠. 저거 다, 뭐예요 지금? 아 이거는 기구입니다. 그 모라 그래갖고요. 그, 나무 자르는 거 있죠. 아, 나무 자르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잔디밭 있으면 잔디밭 하면 작은 거야 뭐 나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은 가든이 많으니까 네, 뭐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나무를 자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려 그러면 가드닝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하려 그러면 가드닝 하려 그러면 일단 높은 나무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다리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각 집에 다 있어요? 없죠. 없는 집이 많죠. 그러면 빌려서. 있는 집도 없지만 없는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홈디포에 가서 아 빌리면 다 되죠. 말씀하셨잖아요. 와보는데 150불이라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것들 어디서 빌리기도 하고 파는 거예요. 아주 질문 잘 하셨는데요. 빌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잔디 하려면 잔디를 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철 지나면 잔디가 약간 좀 빠지고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솎아줘야죠. 좀. 그렇죠. 솎아, 다 아세요. 보니까요. 솎아주는 기계가 또 있거든요. 네. 네. 그 기계도 빌려줘. 뭐 사람 부르면 다 오지만 너무 잘하네요. 네, 직접 하셔야 하고요. 네. 흙을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죠? 홈이? 뭐가 되게 잘 대박났잖아요. 아마존에서요. 네. 그럼 흙을 또 어디서 사겠습니까? 홈디포 가서 사겠죠. 홈디포에서 가서 사는 네. 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사 하나부터 몇백 천, 1000불짜리, 2000불짜리까지. 그리고 문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을 고쳐보셨다고. 예, 저는 이제 문짝을 7개를 고쳐봤어요. 방문? 뜯어내고 제가 새로? 닫았죠. 예, 붙였죠. 근데 그게 0.2mm, 3mm만 차이라서 문이 안 닫힙니다.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는 안 하려고요. 아니 그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문을 그냥 새로 사오셔서 문을, 재서. 예, 문을 딱 크기를 재갖고 의뢰하면 딱 재서 문짝을 만들어 집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제가 또 직접 가는 안 거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 안 맞습니다. 한 10번을. 사포질을 또 해야죠. 아니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저 건축 이런 관련된 건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방을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직접 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사포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포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아직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게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약간 문 뒤틀리니까. 뒤틀려갖고 지금도 사포를 문지르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긴 게 뭐냐면요. 네. 아, 집이 문 이 사이가 벌어져 갖고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안 돼서 안에서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들립니다. 게임 하고 있는 거. 네, 그렇죠. 네, 여자친구랑 통화. 계속 말씀드린 홈디포에서 아까 사포 하셨잖아요. 네, 네. 사포를 뭐 사포라 그러네.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웬만한 것들은 요즘 기계잖아요. 기계 사포, 나무 기계를 집에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도 빌려줘요, 여기서. 아, 빌려줘요? 다 빌려줘요. 렌트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홈디포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여기다. 이런 문짝을 살 수는 있죠. 네네. 아마존에 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약간 사포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디포를 가는 거다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새 뭐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뭐 온라인 몰을 방문하시거나 뭐 네. 이케아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네. 예전에 이제 을지로를 많이 나갔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을지로 가면은 또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쫙 있어가지고 전구사 엄청 많잖아요. 뭐 전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료도 팔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 이제 홈디포를 가면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전 미디어에서 많이 봤어요. 미디어에서 보면은 맞아요. 여기에서 모든 정분이 다 또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홈디포 홈디포 우리가 또 포춘 봐야 되잖아요. 몇 위에요? 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업을 잠깐 생소하다 그러면 일단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셔갖고요. 그 회사 이름 치고요. 포춘 500이라고만 딱 치면 바로 쫙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27인데요. 한때 좋았을 때 뭐 15위까지 갔지만 네. 여기서 아마존에서 뺏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전지 같은 거 아마존에서 하면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뺏기죠. 그쵸. 그 일정 수준 떨어지는데 13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27위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아까 왜 집이 많이 팔릴 때 이게 왜 좋으냐 말씀하셨는데요. 네. 새로운 짓는 집도 있지만 집을 파는 거 있죠. 집 파서 팔아보셨잖아요. 또 이제 예쁘게 고쳐놔야지 네. 값을 많이 받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집은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서양은 집을 파는 사람들이 호텔 수준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칠을 새로 해야 되고 전등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액자도 새로 갈아야 되고 네. 심지어 소파도 멋있는 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비싸다로 말씀드려야겠고요. 많이 나온 김에 하나 제가 정정이라보다 많이 드려드리면 아까 20만 불 갖고 시애틀을 17평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 시애틀에서도 저 오지 같고요. 요즘 웬만한 그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있는 왜 시애틀이 비싸냐면 아마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보잉에서도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보면 원베드룸이니까 평수로 보면 아파트 평수로 보면 한 18평, 20평이거든요. 한 300만 불 줘야 될 거예요. 네, 30억이요? 300만이니까 35. 네, 기본가. 그래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군요. 지금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서 잠을 못 이루는 예전에는 이제 슬퍼서 그랬는데 요즘 잠 못 이루는 거 됐죠. 집값이 비싸서. 맞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홈디포의 실적을 궁금해하시는데 네. 실적 잠깐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홈디포의 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은 이번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매매가 많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부터 보시면 최근에 1월 이후만 보더라도 매수 보유 매수 전체 나오지만 전체적인 매수 견이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네. 매도는 없어요 최근에. 매도는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시향 자체가 좋은 시향에 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디포 관련해서 우리 영문 홈디포 관련해서 EPS 같은 거는 그때 네. 그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실적을 볼 때 가장 좋은 화면이 배당을 주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전체 배당을 얼마나 올려주는지가 실적과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이제 이 영문 S에 보시게 되면 네, 화면 번호 2653번 예, 2653번에 오시게 되면 홈디포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볼까요? 2004년에 연 배당금이 32.25% 25달러 네. 그 다음에 2005년에 0.40달러 6년에 0.67달러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올려주고 있거든요. 실적은 매우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집을
고칠 때는 반드시 여기 가는데요. 꼭 이사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그쵸. 집이 중간에 고장나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는 마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네.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땅덩어리도 크고 한 번씩 집을 지으면 굉장히 오래 그 집에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일반 네.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단독주택들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주고 관리하는 분들을 함께 이제 뭐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홈디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홈디포 B2B 거래나 도매 거래도 많이 하나고 하는데 그런 뭐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법인 같은 데에게는 크게 더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소매업종입니다. 소매업종.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쉽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을 사러 가더라도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꽃이 여기서는 한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배추를 로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배추, 양배추 그런 심잖아요. 그걸 모종이라고 그러나요? 네. 모종 어디 가서 삽니까? 홈디포 가서 사요. 아 이런 것들도 다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홈디포다. 네. 이게 진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다이소의 거의 한 100배 이상의 수준. 다이소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조금 죄송해요. 천분의 일 정도 차지하겠죠. 거기서도 뭐 조그만 거 팔긴 하길래 네. 괜히 네. 또 다이소 했다가 또 혼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홈디포 어쨌든. 네. 미국에 가서 살면은 정말 홈디포 아니면 뭐 월마트 이런 데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생활 밀착형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홈디포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